오랜만에 멀리서 손님이 찾아와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아유 제가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기타를 배우고 있다고 하시니까 아 기타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이 노래 할 때마다 제 어설픈 기타 실력을 자꾸 보시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러죠? 쑥스러운데요. 아무튼 오늘 김대리 생생음악살마 문을 열겠습니다. 제가 고별 콘서트라고 써붙이긴 했는데 제가 저쪽 가게도 또 뭐 준비를 이것저것 하고 하느라고 막상 어제 그제는 제대로 문을 좀 늦게 열어서 그런지 사실 고별 콘서트라고 써붙이고 오신 첫 손님이세요. 네, 그래서 감사합니다. 더군다나 그 저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그 동네가 신림사거리가 제가 그 일하던 가게 중에 음향 장비가 가장 좋았던 네. 그 제 노래 실력에 비해서 그 음향 장비가 너무 좋아서 왜 가수들이 흔히 마이크가 잘 빨린다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 노래방 가시면 왜 노래가 잘 되는 데 있잖아요. 그런 데처럼 음향 장비가 너무 좋아서 제가 그냥 한마디 그 노래 앞부분 한 소절만 딱 해도 손님들이 박수를 막 치실 정도로 그게 제가 노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음향 장비가 너무 좋았던 그 가게에서 일한 그 기억이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거기서 오셨다고 하니까 괜히 제 마음이 설레고 막 그러네요.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있으시면 첫 곡도 듣고 싶으신 곡으로 전해드릴게요. 좋아하시는 곡 있으신가요? 네. 생각이 안 나요. 박강수 씨 노래. 아, 박강수 씨요? 어떤 노래 좋아하시나요? 마지막 김지나 뭐 저기 사람아 사람아. 아, 그 두 가지 노래는 제가 모르는데 박강수 씨 노래를 이제 연습을 많이 못해서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도 아시나요? 그 곡으로 전해드릴게요. 그 노래 말고 또 무슨 사람이 있었는데 박강수 씨의 제가 이 사람아 사람아 이 곡은 며칠 내로 연습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릴게요. 그 유튜브에서 저희 가게 이름 치시면 나오는데요.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. 오늘 좀 꽃을 주고받는 날이라서 조금 이 곡으로 첫 곡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버이날 가는 첫 곡이에요. 박강수 씨가 리메이크하신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. 이런 날
이런 나의 마음을 때려줘. 맑은 하늘과 밝은 태양 아래 나를 숨 쉬게 하여줘. 시간은 가기 전에 꽃이 지고 시간은 저만큼 간 작은 꽃이 이전이 그대 생각되나요?